엘리사베스 영국 여왕의 부군인 에딘바라공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여행하고자 런던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전성 나온 왕족 중에는 엘리사베스 여왕과 마가레트 공주를 비롯해서 어린 딸 안 공주의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이번 여행 도중 에딘바라 공은 인도의 데리에 들려서 거기에서 열리는 인도 과학자회의에 참석할 것인데 오는 4월 말까지 풍종 3만 6천 마일의 장거리 여행을 할 것입니다. 현미경은 의학계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미경을 통해서 수천 배로 확대된 유행성 감기의 병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면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의학계 권위자 키스 교수와 그의 조수 예정카 씨는 입체적인 확대 렌즈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덴사 렌즈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렌즈 기술자 마라바스 씨는 예정카 씨의 창의에 따라서 검사 물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새로운 렌즈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번 작품의 제작이 진행돼서 드디어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유행성 감기의 병균을 그전 현미경으로 본 것과 새로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은 암의 세포입니다. 이 감마 현미경의 발명은 과학계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벌써 수천 대의 주문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입체 콘덴서의 세계 정복이 다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대작으로 미국 영화 사상 빛나는 업적을 남긴 할리우드의 거장 세실 B. 데밀 감독이 이번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77세를 일기로 그 찬란한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 성경 얘기를 테마로 한 어느 유명한 영화의 한 로케 장면인데 이번 그의 죽음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그의 업적을 회고했습니다. 공전의 대제작비를 들여서 기획 제작하던 그 웅대한 규모와 스펙타클. 1931년 최초의 장편 영화를 제작해서 그의 처녀작을 낸 이래 수많은 대작을 속속 발표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 재치 있는 솜씨. 실로 데밀 감독은 수없이 영화상을 탔고 또 세간의 인기를 한 몸에 지녔던 것입니다.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영화의 한 장면을 위해서 수천 명의 배우와 엑스트라를 거침없이 방문하던 세실 B. 데밀의 이름은 마치 웅장을 뜻하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데트로이트에서 제9회 전국 농구게임이 미국 농구협회 주최로 열려 지금 검은 유니폼을 입은 동구팀이 백색 유니폼의 서부팀과 대결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팀의 베일러 선수의 기술은 이번 경기에서 개인상까지 차지한 명플레이입니다. 그러나 동부팀 반격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쿠지 선수 단독 드리블로 한도판을 뚫고 몰고 들어가다 런닝 슛 보기 좋게 떨어지는 볼 다시 슛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백중전으로 점점 치열해가고 양팀의 선수들은 갈수록 묘기 백출하는 흥미진진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